아니야. 그래서 이랬는데 회사에서 사준다 그래서 살도 쪘는데 이렇게 말해요. 참고 볼때 대형이다. 엔티 사이즈인가? 맞나? 큰 거다. 좋아요. 혼자 맛있겠다. 달달한데 맛있겠죠? 너무 먹고 싶어서 또 떡볶이를 상큼하니까 사버렸어. 떡볶이 1인분에 떡꼬치 1개, 튀김 2,000원어치, 그럼 6개. 썰어내요. 3개거든요. 그리고 맨 알고 있는 가격이 이뻐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샀는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아, 어묵 1,000원어치. 일단 어묵 6,700원. 생각보다 많이 썼네. 10,000원 가까이 안 됐지만. 배고파서 집 가서 먹어야지. 배가 아파갖고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피곤하군요. 오늘 일 너무 대충 했어. 목요일이라 너무 피곤해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는데, 전화 받는 분들 다 끊으셔서 뭐, 설명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 아무튼 만나게 먹고요. 다이소에서도 한 6,7천 원 썼으니까 한 10,000원 가까이 쓴 건 맞겠죠? 7,000원 썼을 거예요, 다이소도. 떡볶이, 포장마차 6,000원, 다이소 7,000원, 이제 10,000원 이상 썼네. 13,000원 정도? 많이 썼다, 씨. 비닐가방 왜 안 되나 했더니, 잡아당기면 확실히 되더라고. 목조리 모양을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잡아당기니까 되더라고. 손절이 늘어났지만. 근데, 잘 안 좋아져. 천원짜리한테 뭘 바래겠어, 그쵸? 그리고, 키링 잔뜩, 5개. 선물봉투도. 스티커가 탐나서 산 거라 사실 봉투는 딴 사람 선물할 때 주면 되고 남은 가방도 그 베이지 비닐가방 남은 거랑 스티커 때문에 산 건데 쓸 데가 있겠죠? 스티커로 뭐 꾸미는 걸 좋아해서 마음에 들었던 스티커가 강아지 모양이나 하늘 이런 거 감성템 너무 귀여워서 안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꾸미는 건 이제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보실 분은 보세요. 꼭 봐달라고 강요하기까지는 그렇고. 그죠? 우리 부당 벌써 꽃이 피는 시기구만. 좋아. 가서 갑자기 너무 땡겨 너무 오래 했나? 오늘 너무 갑자기 떡볶이랑 떡꼬치만 이렇게 땡겨갖고 많이 사왔거든요. 힘도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젓가락이 없으니까 얘를 먼저 먹고 그릇은 이걸로 써서 떡볶이 먹고 우리는 떡볶이 먹으면 되겠죠? 떡볶이부터 맛있겠네. 진짜 젓가락 귀찮아. 피곤하단 말이야. 벌써 몇 시야? 벌써 7시 반이라고요. 40분 다 돼간다고요. 39분이에요 휙. 너무 피곤해. 그리고 어제 이거 꾸미면서 봤는데 얘는 화자가 너무 많아갖고 신기나 죽겠어서 판매자님한테 물어봤는데 죄송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해야겠다. 어쩔 수 없으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시잖아. 따뜻해. 바로 안 먹고 좀 놔뒀는데 따뜻해. 비닐봉투에 힘. 7,000원에 이렇게 썼는데 맛있게 먹읍시다. 6,000원인데? 배고파서 어떡해 그러면. 그죠? 배고파. 참을 수 없어.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근데 모양이 망가졌어. 맛있게 이렇게 먹으면 몸이 안 닿여서 뜨거운 물질 닿으면 몸에 안 좋다 하잖아. 좀 괜찮지 않을까? 괜찮아. 찍어서 먹겠어. 떡볶이가 맛있다. 집에서 밥을 먹어도 되지만 먹고 싶었어. 떡볶이 먹자. 맛있겠지요? 떡볶이 그걸 다 먹었거든요. 근데 떡볶이 한 몸에 가라고 틀립니다. 원래 맨날 천원어치만 하는데 오늘 2,000원어치 하고 짱만 줘. 근데 다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찔까봐 이미도 쪘지만 적당히 3개만 먹읍시다. 6개일 거예요 아마. 초대하는 못 참지 않을 사람이 있으니까 오징어 튀김은 못 참지.
찍어 먹어. 고구마는 너무 커. 2마리 2개 있거든요. 2마리 중에 2개 남았어. 그래서 2마리. 고구마 2마리. 1, 2, 3, 4, 5, 6. 고구마는 토스트는 너무 커. 아니, 토스트는 솔직히 토스트는 시간 맛이 없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3개. 떡 좀 남았으니까 먹고. 양념을 치기. 맛나게 먹어야지. 히히. 좋아요. 행복합니다. 맛있다. 근데 조금 흘렸는데 아까워요. 초능치가 두 개밖에 없나봐. 그래도 이 만족 1.5 좀 작아진 것 같은데요. 드럭이 아끼시려고 했나? 근데 어묵에 입에 간장을 좀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떡볶이 좀 남겼어요. 배불러서 튀김이랑 좀 남겼는데 좀 나중에 먹거나 내일 먹거나 해도 되니까 오늘 간장이랑 같이 타서 마지막으로 국물까지 시원하게 마시고 배불리 먹고 쉬고 그러다가 이제 전화할 사람이 있어 전화하고 그러고 자겠습니다. 너무 피곤해. 간장 탔어요. 맛있겠죠? 얍. 맛있어. 진짜 간장이 최고예요. 새가 들어왔어. 최고다 진짜. 맛있다. 뭐도 되게 오랜만에 먹는데 쫀깃쫄깃해. 더 익었나 근데 약간 당면 들어가 있어. 맛있다. 좀 바뀌니까 맛있는데 좀 더 소주로 줄였어. 어머 별로 안 좋은데 맛있네요. 오늘 영상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물도 싹 먹을게요. 살찐다고 하긴 하지만 따뜻한 국물 좋고 배도 부를 수 있으니까 해석이로겠죠? 요새 물을 많이 안 먹어서 이거 먹고 물 마시고 자야겠다. 오늘 영상도 국물 하나 먹고 아 조금 흘렸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지럽다. 숟가락 뭐야 이거. 시원하지. 인사했는데 8시 17분이거든요. 제가 떡볶이를 1시간 내내 먹었나. 배불러요. 하긴 많이 먹었어. 튀김에 떡꼬치에 뭐 오뎅에 떡볶이에. 근데 떡볶이 조금 남았고 간장은 많이 남아서 남은 튀김에 찍어 먹으면 되고 튀김은 한 3-4개 이상 남은 것 같아. 3개 반 정도? 되게 많이 먹었고 오늘 인형 옷이 왔는데 입힐 인형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어요. 진짜 쉬다가 자야 되는데 피곤해. 정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아 3D 밴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 족박해. 힘들다. 근데 너무 피곤해. 안 될 것 같아. 오늘 영상도 진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진심이에요. 아 피곤하다. 정말로 안녕. 아유 콧물 나. 힘들었다.